이펙트 성능이 말이 되나? 이스크 좋았어. 축전기. 초반에 잘 나와도 어차피 창방에서 뒤지는 게 디펙터인데. 사람들 디펙트 너무 고평가함. 신성 나오면 디펙트 이기는 줄암. 어림도없지. 디알 못. 신성 할아버지와도 못 이김. 로돈만 잘 잡혔으면. 체력이 너무 많은데. 49방어. 잠이 덜 깼구만.
판도라의 무서운 점. 디펙트 카드 만나옴. 스펙 진짜 쓸모없네. 합하기는 상향 먹고 좋아졌는데. 에바 클럭 5번대 알고리즘도 의지간히 쓰레기인가봐. 상점 갈라 했는데 조금 애매해졌네. 룬 축전기가 안 떠야 하는데. 그래, 미라손이랑 다중시전이더네. 다중시전 너무 아쉽고. 오늘 2막에서 엘리트만 밟으면 얘네들 나오네. 쌍둥이
따보. 합학인데 따보. 자수 못함. 왜 이렇게 쿠션이 안 떴지? 그냥 세 번 안 떴네. 뭐 세 번이면은 운이 안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. 야, 켈리 줘. 와, 소주. 유물 꼬부라지 이게 맞냐? 이펙트가 웅장해진다. 쟤는 왜 번개 한 대도 안 맞냐? 과즙 생생 가득. 와, 프리즘 사기다. 내 하이퍼빔. 안 되는 마켓이.
금 강자. 인강 저 어이쿠 메아리 아니신가. 인지 편향 구슬 주머니 다수 냉정함 이게 좀 맞춰 본 놈인가. 왜 병아리 안 됨? 영커 인공물 줘봐. 왜 편향 없냐? 날 속인 거니. 캘리퍼스라도 뜨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. 아 메리 까먹었다 씨. 캘시퍼스
너 메아리 좀 쓰자, 자식아. 메아리란다? 신성 좀 쓰자 했나? 다음 보스가 뭐가 나오든 간에 디팩 점퍼가 체력 4로 어떻게 이기냐고. 체력 14네 4가 아니고 완전히 착각했잖아. 야, 뒤져 좀. 하루종일 데카만 패는데 왜 둘이 체력이 비슷하냐? 죽여. 체력 4로는 못 잡지만 14로는 잡을 수 있었다.
시멘터. 디센더. 너 내 밀집 가까니? 싸가지 없는 놈아. 내 신성 다중 시전은 필요하지 않나? 이만이면 안방에 굴러감. 아씨, 플러스라서 넘어가 버리네. 야메로워. 유성 타격 아니면 답이 없는데. 또 헬로월드야.
세상의 새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. 선타로 킬이네. 진짜 디펙트 너무 약하다. 아, 이게 캐릭이냐. 캡슐 캐릭터? 얘는 그냥 삭제해야 됨.